사격수다 시즌4 이슈 이수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홍섬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김성수 평론가님, 김원식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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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도 영화와 조금 연관이 있긴 있습니다. 네. 역시나 조금 슬픈 내용들인데 2부 제목이 조금 의미심장해요. 영화가 예언이 되는 까닭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영화가 보통 우리 삶을 반영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기도 하는데 이번에 신림동 반지하 가족 사망 사건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인데 이게 또 영화 기생충을 연상시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일단 외신에서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 BBC도 기생충에 이제 공간으로 등장했던 곳 그 곳에서 실제로 밑에 있던 곳에서 목숨을 잃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이제 했고요. 네. 뉴욕타임즈는 예전에 보도했던 내용을 다시 또 링크를 시켜가지고 이제 빈민층이 사는 곳임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랍 매체인 알자지라까지도 네. 기생충의 실제 공간이 이제 있었고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로 이제 양극화 관점에서 주로 외신들은 보는 듯 싶어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반지하라는 네. 영어가 다시 또 등장했잖아요. 뭐 동아일보 사설에도 반지하라고 네. 하는 영어를 써가면서 반지하가 퇴출되어야 될 공간이다라는 결론들을 갖다 내렸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반지하에 안 살아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반지하에 살아보셨어요 혹시? 저는 대학생 때 그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살아보셨구나. 네. 왜냐하면 급하게 집을 구해야 되고 대학생이 가진 돈은 많지 않잖아요. 그쵸. 저도 반지하에서 살아봤어요. 살아보셨죠? 반지하도. 전 12년 살았습니다. 네. 그 반지하라고 하는 데가 누구나 다 알지만 들어가면은 습기. 그렇죠. 그래서 곰팡이 냄새. 네.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그래도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기생충에서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자기가 슬쩍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위축되면서 네. 숨기던 송강호 씨가 그냥 가슴에 팍 꽂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난의 냄새다. 라고. 그러면서 그 반지하에서의 삶은 어땠는가가 그냥 오롯이 그 사람이 떠오르기 때문에 기생충에서 아주 탁월한 그런 상징을 하나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반지하를 왜 갑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잘 나가는 학원 강사일 때 왜 반지하에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망했으니까 망해서 갈 데가 없으니까 그 곳밖에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반지하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지하를 퇴출하면서 8만 원 준다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돈 8만 원 갖고 어디로 이사를 합니까? 요즘에는 진짜 무슨 봉고를 하나 불러도 8만 원 더 줘야 돼요. 네. 그런데 반지하에서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8만 원을 지원해 준대. 그리고 반지하라고 하는 사설을 쓰면서 빨리 이거 없애라라고 얘기해. 그래갖고 반지하를 갖다가 정말 제대로 없앨 수 있습니까? 법에도 이미 2010년서부터 반지하는 짓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없어지지 않았을까? 거기를 가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니까 그걸 개선해 줘야 되는 건데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일단 빈곤의 프레임에서 이제 안전의 프레임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에 기생충이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고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으니까 서울시에서 뭘 하려고 했었냐면 이제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 반지하를 투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촬영 공간이 이제 아현동을 이제 투어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여기가 반지하촌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반지하촌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왜 불쾌했냐면 반지하를 그러니까 빈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만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 포르노 프레임으로 이제 가둬버린 거죠. 근데 네. 저는 예전에 기생충이 수상을 했을 때 영국의 보도 태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BBC. 예.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젊은 대학생을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을 가난화해서 빈민으로 낙인 찍히는 것에 대해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BBC는 또 다른 면을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지금 가난하지만 이곳에서 열심히 살아서 맞아요. 희망을 꿈꾸고 미래를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그렇죠. 라고 이 얘기를 했죠.
근데 빈민 프레임으로 딱 고정화 시켜버리면 낙인이 찍혀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빈민의 관점에서 자꾸 보게 되면은 안전 문제가 도외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반지하가 한국의 상징이라고 하는 측면은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하나는 반지하가 주거에 적절하지 않은 공간이라고 하면서도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만들어서 월세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서민인 거예요. 네. 그럼 이 서민들 건물주도 서민이에요. 사실. 건물주도 서민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서민들이 반지하밖에 월세 내줄 데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서민입니까? 그분들도 그 반지하에서 돈 얼마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안전하게 서로의 짐이 되지 않도록 살 수 있게끔 누가 공공이 나서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싹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반지하의 그 개념 중에는 실제로 가능성, 역동성.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새롭게 그 자기의 불우했던 그 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부분들을 이제 딛고 일어나는 성공 스토리가 반지하에는 담겨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스토리로서의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요.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 이미 그 하나의 관례가 되어버린 언어 속에서 나 반지하 방에서 살다가 이제 아파트 샀어 이런 식의 상징어를 쓴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 자체가 낙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스토리로서 존중받아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전혀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반지하를 퇴출 없애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만 봐요. 거기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생각 안 해. 근데 그거를 이미 예, 창조적인 소상공인들은 합니다. 실제로 홍대에 가면은 반지하에 가게들 들어있는 거 엄청나게 많죠. 많이 있죠. 네. 강원동에도 있고. 그거 굉장히 특별한 그런 그 공간으로서 사랑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안전하게 쾌적하게만 살 수 있는 그런 지원들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런 공간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없애버리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하수구 청소 게을리하고 자기 저 친한 그 건설사한테만 돈 몰아주고 했던 그런 정치인들이 책임을 갖다가 반지하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이 짓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너무 공감을 하네요. 네. 그러니까 반지하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데가 뭐냐면은 저층지대. 예를 들면 예전에 그냥 개울이 흘러가는 곳인데 이제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를 약간 위에 메워가지고 사실은 잘 안 보이지만은 마치 이제 투시경 있으면 그 밑에가 저층인데 거기다가 반지하를 하면 이 물이 조금만 차도 바로 역류를 하는 그렇죠. 현상이 벌어지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데가 있고 약간 좀 중간 지대, 높은 지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뭐 반쯤 이렇게 몸에 걸치는 데도 있고 아예 3분의 2가 가는 데도 있고 아예 이제 지하층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퇴출의 대상으로 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뭔가 임대주택을 준다 하더라도 70, 80% 이제 그런 시가 대비를 해서라도 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모니터해주고 또 이렇게 비가 갑자기 올 것을 대비해가지고 항상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안 하고 무조건 왜 안 나가냐. 왜 이렇게 위험한지 살아. 왜 안 가냐. 이런 거야. 무조건 없애버린다. 그럼 어디로 가라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경제적인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뭐 고용이라든지 뭐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지 무조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접근해서는 이거 문제 해결 안 돼요. 이미 70, 80년대에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미 100만 명 가까이가 살고 있는데 그럼 갑자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근데 더 웃긴 거는 이번에 서울시 보니까 뭐 일몰제를 둬 가지고 10년 20년 내에 없애겠다. 그럼 10년 20년 내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10년 동안은 어떻게 살아? 그냥 이대로 살아야 돼? 불안하게? 지금 정말 그 이율 배반이죠.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대처나 대안들을 보고 있으면 이게 맞나? 내가 지금 국민 시장은 그때 갈려 있겠죠. 네, 국민으로서 지금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실제로 이번 참사 때 현장을 외면하고 대통령이 퇴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참사 현장에 찾아왔고 그걸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 뭐 왜 대피하지 못했나. 예전에 박근혜가 그랬잖아요. 구하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까? 세월을 보고. 정말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똑같다고 느껴졌어요. 심지어는 그랬대. 주무시다 그랬구나. 10시에 돌아가셨다고. 남일 얘기하듯이. 뭘 주무시다 그래. 어떻게 자. 비가 그렇게 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비가 다 깨어 있었죠. 그러니까 비가 와서 잘 수 있는 곳에 있었던 거야, 늘. 깨어 있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모든 언론의 프레임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안에서 생활을 안 해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비가 많이 와요. 그럼 비가 두둑 떨어지고 물 이제 오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영화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그렇죠. 거거든요. 창 밖에 물이 고이고 있는 거예요. 차 있고 문이 열리지 않은데. 근데 모든 언론의 사진을 보세요. 그 안에서 바깥을 보고 있는지. 아니에요. 밖에서 하는 밖에 거죠. 관찰자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대상화시켜가지고. 그러면 그 안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으신 분이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동의하겠느냐고요. 공감을 하겠냐고. 그 위기감을. 주무시다 그랬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국정을 운영한다는 거는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죠. 맞아요. 게다가 이번에 확인이 된 거는 기존에 갖고 있던 시스템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천연적스럽게 합니다. 나 퇴근하다가 말이야. 집 주위에 저지대 보니까 이미 침수가 일어나고 있더라고. 근데 퇴근을 한 거야. 이게 이전에 청와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퇴근이라는 게 집무실에서 관저로 그냥 걸어가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네. 청와대라는 공간이 왜 만들어지고 어떻게 고안된 겁니까? 국가 원수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위기관리센터를 바로 가서 대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집을 한 곳에다가 집무실 옆에다가 같이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 살려고 한 거야. 그 사람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을 시켜서 부려먹으려고 한 거라고 그렇게. 그랬는데 거기를 굳이 깨고 제왕적 어쩌고 난리를 치면서 깨고 나와가지고 더 군벌 같은 걸 갖다가 국방부 쫓아내고 집무실을 만들면서 야, 이 집무실에 관저 옆에 뭐 짓고 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나 사저에 있을래. 그래놓고 총리는 그 사저에 무슨 지하 벙커 수준의 무슨 시설이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질 않나. 이게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책임 소재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끝까지 사과하지 않은 모습에 굉장히 분노를 하다가 네. 사과를 했다가 또 그걸 걷어갔어요. 대통령실은 사과한 게 아니래. 대통령은 사과는 뭐예요? 아, 정말 너무 화가 진짜. 나는데 저희가 지금 얘기할 것들이 너무 많지만 그중에서 하나 또 국민들의 가장 큰 분노를 자아낸 부분이 바로 그 반지하 가족 사망 사건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걸 카드 뉴스로 홍보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예. 들어가서 그 계단을 조금 내려가서 물이 차기 직전까지만 내려가서 위를 올려다보고 사진 찍고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바로. 그리고 이러면서 있는 거를 갖다 사진 찍었는데 그 장면에서 진짜 기함을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애도에 대한 얘기도 없고 재발 방지에 대한 얘기도 없고 아무런 얘기가 없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 시선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시선은 관찰자와 동시에 지배자의 시선이죠. 네. 철저하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는 시선이 그대로 있는 사진 아닙니까? 게다가 그 옆에 있는 사진 보세요. 저 사진 보면은 보고를 하는 그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소방관만이 유일하게 인간이어서 저 참사 현장을 차마 바라보지 못합니다. 저 사진에 다 진실이 있어요. 저게 인간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공감 능력이 제로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걸 덮어놓은 거 보세요. 창 아래부터 다 복가실을 덮었어. 덮어서 거기다가 국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를 박아 넣어서 결과적으로는 참상은 가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사실 그 저런 사진은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렇지. 찍는 프레임이에요. 네. 그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인간적인 예의, 그러니까 리더의 그런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에 대한 예의를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참사 현장이잖아요. 그러면 저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최소한 국화꽃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애도의 표시가. 예.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창살이라는 건 결국 이제 지대가 낮기 때문에 뭐 도둑이나 뭐 쥐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문이 돼버린 거거든요. 사실 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마을 주민들의 트라우마도 엄청나요. 왜냐하면 뻔히 물이 들어가가지고 저 안에서 아우성을 치는데 그걸 뜯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이 전혀 안 나타나잖아요. 그 창살을 부여잡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 옆집에 계시던 남성분께서 네. 자기 가족을 다 구하고 구하러 갔는데 미처 구하지 못했
했던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오래 남겠어요. 예. 그리고 그 주민들하고 같이 나와서 이야기를 들어야지. 아무도 그 주민들 다 배제시켜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도 그렇고 살아남은 자도 그렇고 아무도 거기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세계관이 아까도 언급을 하셨지만 저지대가 침수되고 있는데 그냥 퇴근해 버리는. 그 로켓이 날라와 가지고 거기 살상이 일어났는데 어? 로켓 떨어졌네. 가는 거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식의 문제가 아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치게 되는 거죠. 이건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그런 방식들은 한 번도 그 세계관이 깨져본 적이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네. 우려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국민들과의 공감, 뭐 소통, 공감 능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 없이 자기들은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네. 다 근데 끼리끼리인 것 같아요. 네. 심평 변호사가 뭐 누추한 곳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자체도 저는 그냥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그럼 누추한 곳까지 가서 그렇게 위로하신 건 잘한 것 아닙니까? 누추한 곳은 자기 집을 얘기하거나 겸양의 표현을 쓸 때나 쓰는 거지. 맞습니다. 네. 저 그런 작자가... 남의 집에 대해서 누추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런 작자가 대법관 후보였어. 정말 이 카드뉴스 하나 가지고도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카드뉴스가 나오고 나서 다음 날이었어요. 도보로 3분 거리 반지하에도 초등학생이 갇혔는데 그 초등학생을 주민들이 구해내는 동영상이 화제가 됐거든요. 이게 뭐 사실은 금주의 최고 동영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동영상이 갖고 있는 속보성 그리고 현장을 그대로 잘 담았다는 측면에서의 기록성 그리고 거기에 스토리가 있다는 측면에서의 그 이야기성 화제성 이거 모든 데에서 10점 만점을 다 드릴 동영상이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이 1인 미디어들의 놀라운 그런 그 기능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돼요. 저는 그거 보고 뭐 볼 때마다 계속 울어요. 그 마지막에 아이가 이렇게 그 몸이 빠져나와서 이웃집 아저씨 품에 안기잖아요. 이게 인간 사회 아닙니까? 예, 아이도 있었고 한 아주머니가 또 이제 불어난 물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제 청년이 예. 뒤로 해서 이제 구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네. 또 다른 또 슈퍼맨은 물이 배드기장이 가득 찼는데 또 이제 배수구가 막혔기 때문에 사실 갑작스럽게 이제 배수구가 그 어떤 이물질 때문에 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불어나기 때문에 그걸 또 이물질을 꺼집어내는 네. 그런 아저씨도 있고 뭐 청년들도 있었어요. 사실 그게 구청장이나 시장이 해야 되는 일 아니야? 그거 예산 깎아갖고 이 모양 낳은 거 아니야? 흙탕물에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흙탕물 묻히기 싫어하잖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겠죠. 그렇죠. 아니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선거 있을 때마다 머슴이 되겠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위기에 나면 한 명도 없었어. 제일 어이가 없는 건 제일 낮은 곳에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제일 높은 곳에서 내려다봤잖아요. 아니 이번에 낮은 곳으로 갔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안철수 의원은 맨날 정신노동만 하다가 육체노동을 하니까 힐링이 되네요. 그랬고요. 레알. 맞습니다. 그리고요 김성원 의원은 뭐 사과는 했습니다만 이럴 때 비가 좀 와줘야 되는데 사진이 잘 나올 텐데. 이랬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께서는 뭐 출사 가셨어? 주호영 비대위원장께서는 그 사람이 원래 농담도 잘하고 장난기가 있어서 그래. 맞아요. 그러면서 얘기했죠. 너네도 장난기? 놀 때, 너네도 놀 때 사진 찍으면 똑같다고. 놀러 갔나요? 놀러 간 거지. 물놀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권성동과 나경원 의원의 한박 웃음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세계관이야 보고서, 결국. 그렇죠. 네. 안 바뀌어. 아마 많은 국민들이 비슷한 생각을 가졌을 텐데요. 또 우리는 지금 거대한 세월호에 갇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거대한 세월호의 선실 하나하나에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있었을 때는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시민들이 없었을 때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죠. 그 장면을 또다시 우리가 지금 6년 만에 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 지금 가슴을 저미고 있어서 빨리 특단의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그 외신이 아까 이제 기생충만 이제 뭐 언급한 것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네.
싸이의 강남 스타일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45억 뷰를 돌파를 이제 했는데 그만큼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강남 스타일은 잘 이렇게 되짚어 보면 약간 강남의 허구성을 이제 비꼬고 있는 내용도 있어요. 이번에 여실이 드러났잖아요. 강남이 굉장히 화려한데 BBC도 다뤘었고 뭐 다른 외신도 다뤘지만은 뭐 굉장히 화려한데 이런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강남은 정치 선거에서 항상 뭐 부자당을 이제 응원 지지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기 과연 제대로 강남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제대로 했나요? 그런 점에서 강남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깨어날 필요성이 있다. 이번에 외제차가 천여대 이상 침수된 거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국민의 어떤 안전을 위하는 그런 정치인이 누군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미디어 콘텐츠를 갖다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미디어 콘텐츠가 솔직하게 세상을 담아내요. 세상을 담아내고 그거를 잘 읽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실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걸 읽어낼 수 있는 능력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이걸 읽어내야 됩니다. 그 카드뉴스 한 장에 담겨있는 그 엄청난 비극 그리고 그 뒤에 그 소시오패스와 가까운 작자들의 그 놀라운 이기적 세계관 그게 고스란히 그 카드뉴스 한 장에 담겨있잖아요. 그걸 읽어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지금 그거를 교육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 더 미래는 교과서 자체가 사라집니다. 지금도 교과서가 남아있다는 게 굉장히 정근대적이에요. 교과서가 사라지고 수많은 콘텐츠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할 거예요. 그럴 때 그 콘텐츠들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배양해 주는 것을 게을리하면 괴물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저 그 대안을 알고 있습니다. 예. 김성수 TV를 보면 된다. 깨어나라. 송소미가 진행하는 프로를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파격수다 시즌4는 미디어 리터러시, 그러니까 미디어 읽기라는 측면에서 준비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그 미디어 콘텐츠들과 또 수많은 현상들을 읽어내면 세상이 바로 보인다는 것이고 세상을 바로 읽어내야 우리가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격수다 시즌4 이슈 있수다. 이번 주 2부는요. 영화 기생충이 떠오르게 한 반지하 가족 사망 사건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각자 도생해야 하는 각박한 세상인데 이런 속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도와줄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입니다. 보험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없을 거예요. 하지만 보험이 제대로 가입됐는지 아시는 분들도 없을 겁니다. 특히 이번 자연재해, 뭐 인재라고도 하지만 이런 재난을 겪었을 때 도움을 받을 곳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암과 같은 질병이 진단되었을 때 최대 얼마까지 보장받는지, 자기 나이에 꼭 준비해야 할 보장에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 착한 보험 클리닉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에서 돈은 많이 빠져나가는데 혜택 보지 못하시는 분들 전문가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보험이 생각보다 훨씬 쓸모 있는 것 아마 이번에 느끼셨을 텐데요. 꼭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수대로가 막 광고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수대로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줬습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이 이제는 여러분의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 전화 한 통하면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주시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전화 010-7612-3303 착한 보험 클리닉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다음 주에는 즐거운 소식이 있기를. 아, 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